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외 성도도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엘사다이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 이 핵심을 삼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경은 출산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산 구약의 첫 번째 이 창세기 말씀도 보면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는 내용이 나오고,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봐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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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더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구약은 출산이 불가능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 90살. 90대 할머니 아이 낳는 거 들어봤어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어요. 성경에는 나이 90에 애를 낳아요. 구약에. 그 신약에 보면 또 결혼도 안 한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답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엘사다이.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 엘사다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이에요. 전능.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앞에 기도해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고리가 다 끊긴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문제 사건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쯤은 무난한 거 봐.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요? 근데 왜 염려해요? 왜 화를 내요? 왜 걱정해요? 왜 짜증냅니까? 왜 싸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상식을 떠난 그 이상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아멘. 여러분이 좀 곰곰이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막연하게 설교 듣지 마시고, 한번 혼자서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된 거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만 회복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다 해결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만큼 된다니까요. 이 참 문제. 다 되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 되냐? 안 믿는다니까. 안 믿고 뭔지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누림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늘 신앙생활 눌립니다. 직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세상일, 교회일 여러 가지를 막 눌려요. 눌리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 보면 짜증나요. 신경질 나게. 너는 왜 그래 맨날 즐거워. 맨날 그래 신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와 사건 앞에, 역경과 고난의 상황 앞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뭐 지금 뭐 아내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모든 것 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예요. 전능자를 믿느냐 못 믿느냐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좀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엘사다이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말이에요. 예언계전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역전시키시는데 엘사다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발전시키시는, 예,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 1,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놓치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랬어요. 86세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창세기 바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장에 86세, 17장에 99세. 자, 독특한 것은요, 지난 13년간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흘렀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동안에 이 난 늦게 난 이스마엘, 86세 난 이스마엘, 이 아들의 막 사랑에 이 재롱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서, 너무 손자가 너무, 자기 자식이 너무 귀해가지고, 손자가 아니고 자기,
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쳐. 하나님도 안 보여요. 어느 기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체적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잖아요. 더 이상 후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후사는 이스마엘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이게 끝이다 결정을 하고 살아버려요. 이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전능자의 관점이 아닌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 내 주관대로, 내 타성에 젖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어지는 축복을 다 놓쳐.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뭐 더 받을 복이 사실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 가지고 세워보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채워주려고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99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바로 너 99세 때까지 내가 안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기예요. 그게 아브라함 몰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이 99살까지 80세 아들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할 나이 때까지. 그래서 99세 했다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 아,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참에 취해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진짜 끝났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후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살았어요. 이런 불신앙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확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반전시키십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오류나 잘못이 없는 그런 완전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네 생각, 너 고정관념, 너 편견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언약과 상관없이 산 모습의 삶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지금 돌아서라. 자기 생각의 옛 틀을 과감히 깨고 언약 중심의 새 틀로 바꾸라. 그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옛 틀,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옛 틀이 막연한 엔틀이 아니에요. 옛틀이 뭐냐? 건모 술수 쓰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습관들, 그 인본주의, 그거 버리고 이제는 신본주의로 바꾸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바꾸라. 세틀. 우리가 전능하다는 말을 할 때는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풍성함. 자,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풍성함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그런 풍성함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싸매주신다는 의미예요. 엘사다이. 채워주시고 싸매주시는. 성경에 보면 엘사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욥기예요. 욥기. 욥기인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욥을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요,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머니부터 발끝까지 온 그런 문둥병과 퇴병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자기 마누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마누라도 떠났습니다. 자,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세요. 계속. 욥을 보고 계신다. 그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꾸 뭐요? 이 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가 볼 때 완전 반전의 삶을 살게 돼.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서 저렇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네. 저렇게 쓰임 받고, 이야, 반전의 하나님이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 내 아픔, 내 상처,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엘사대 하나님이여, 반전시켜 주옵소서. 원래 이 사다이는요,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니까. 한량없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죽이라 그래. 내 우리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대신 다 내 다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내준 거지만,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할 거지만은, 성령은요, 또 우리에게 뭐야, 물붓듯이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막, 그래서 다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쓰임 못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신나기도 절대 못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왔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선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고 또 주시기 원하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길 원하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엘사다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요,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 이건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뭐 하나님 능력 주시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 소리 빵빵 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 믿고 엘사대 하나님의 이 들으라고 하나님 의식하며 말하세요.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 정도로 당당히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기 때문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쫄려가지고 막 빌빌하고 눈치나 서슬 보고.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환경에 속아서 무섭고 두렵고 나보다 커 보여가지고 천만에
여러분요, 이 복음 속에서 들어가 살면요, 세상에 겁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러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서 나와봐 할 정도로 거절을 칠 정도로 착각하고 산다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초대의 성도들요, 비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몰라 저참하게 다 뺏기고 그랬지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주기 때문에 이걸 다 받게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뭡니까? 파도는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어요. 언약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뭐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영계자 성도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언약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자,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뭐 일방적으로 깨우세요. 하나님 빛이 그런 거 없어요. 야, 너 그럴 수 있냐? 어? 내 말 딴 듣고 어? 이스마엘 낳았다고 나를 잊고 이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이럴 수 있냐? 이런 분 안 해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내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인데 좋았는데 이게 말이야. 처음 낳고 아들 낳았더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거. 너 죽어볼래? 한번 빠딱 한 대만 때려가지고 주유 하면 내 그때 봐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네. 내 이거 성경 묵상하면서 아이고 내 같으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냥 막. 자식에게 미쳐있는 이 아브라함을 깨우세요. 영적으로. 야, 갱신해라. 갱신하도록.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세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뭔 뜻이냐?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높으신 아버지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너가 지금 너 가족 너 그 아들 하나 가지고 너 살 너 수준 아니야. 너 그런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 전 세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전 세계 복음화. 그 세계의 눈을 열어라. 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요. 단순히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삶 자체에 나타나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는 모든 나라를 가슴에 품는 영적 그릇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죠. 주로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 자기 거 내 거, 내 거, 주로 뭐 돈이지요, 뭐 돈. 내 거, 요거 있어요, 내 거, 요거. 요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깨우세요? 자, 야, 지금 너 그 수준 아니야. 너는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뭔지도 뭐 알지도 몰랐겠는데, 전부 다 바꿔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쳐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내 문제, 내 문제, 내 거, 내 거. 고정합니다.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되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꿔주는 이 순간이에요. 모든 나라를 가슴에 품는 영적 아버지. 그런 그릇으로. 자,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본격적으로 뭐요? 복의 군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이 언약을 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 눈을 확, 생각을 확 지금 열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번성의 축복, 너 아들 이 정도가 아니다. 후손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대로 이어지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너 후손들의 기업에 대해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금 보장하고 계신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뿐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다 하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들의 여호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자, 9절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체질을 잘 아시고 이 약속하자, 계약하자, 도장 찍자, 언약의 표징으로 뭐였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 할례를. 너부터 모든 후손들 할례. 할례는 뭐냐?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즘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 피를 많이 흘렸나 봐요. 피를 흘렸는데 아브라함 날마다 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너는 너와 나와 약속 몸에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몸에 사인을 해놨어요. 하루에도 수차례 정식기도 하듯이 너와 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몸에다가 새겨본 거예요. 할례는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육체에 더 이상 새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던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뭐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를 받게 할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논쟁이 제일 컸어요.
사단은요, 꼭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본질을 흐리게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다른 방법을 계속 이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영적 할례를 받은 건데, 그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 오신 후에 절대 필요 없어졌는데, 이걸 계속 구약의 흐름 속에 계속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 마음과 그랬어,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였다고. 이 신명기에도, 자 구약 때도 그래, 구약부터 이미 뭐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할례 흔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영적 할례를 받았는 우리가, 자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그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100세 내가 뭘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뭐요? 완전 낙제점이에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삶의 경험이 많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재차 언약을 확정시켜줍니다. 참 대단하죠.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삐딱한 사람을 말이요.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얼마 전에 저 일본의 하마쪽 우리 이명기 박혁 선교사님과 또 임동희 전사님 왔지요.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안 생길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게 됐다고. 그 장로가 돼 헌신하게 됐다고. 사실 그때 아들 낳을 수 없었어요. 나이도 그때 많고 또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내가 이상하게 기도를 해줘서 아들을, 이 머리 하나도 없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장로님, 지금 장로님 기도를 해줘서 하나님 아들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생겼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처음 봤어요. 일본 사람은
참 이 장점이 뭐냐면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믿고 막 그래가지고 신약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걸 나 체험을 했어요. 못날 아들을 낳았다니까. 저 성은이가 똑똑해요, 얘가. 얘가 얼굴도 잘생기고 애도 막 똑똑해. 신앙이 너무 좋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라를 통해서 나올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본문을 보면요. 내가라는 이 단어와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영원히.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수준과 행편에 상관이 없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서신다니까요. 서신다고요. 서신다. 뭐 아브라함은 뭐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을 수밖에 없지. 안 믿어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은요. 오늘 주었다가 내일 도로 찾아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행동에 수반되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다. 모든 행동에 수반되는 행동 세 가지. 처음 생각이 하나님 주는 생각이에요. 처음 생각. 둘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셋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잡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딱 깨닫게 되는 그게 응답이라고. 그걸 자꾸 미루고 주저주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미룰 때 불신앙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가족 회의 해보고 가족이 다 응답 같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바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언약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고 이런 사람 쓰임 받아. 즉시로. 그 이런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를 하다 감동 오면 즉시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실행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아니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동 온데 그대로 진행하면 돼. 그걸 가지고 또 주저 앞뒤 깨서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요. 평생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즉시로 순종한 적이 없어. 그래서요 이렇게 우유단하게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 절대 있는 거 봤습니다. 첫째 생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라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오래 꺼버리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온담 메시지가 보통 말할 평생 여러분 가슴에 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응답돼요. 여러분 뜻은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불가능을 즐거워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즐거운 이유가 어디였느냐?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포츠 목사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꿀벌 있죠, 꿀벌. 나르는 꿀벌. 꿀벌은요,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서 물리학적으로 절대 날 수가 없대요. 이 꿀벌들은. 몸이 워낙 커가지고. 날 수 없대요. 그런데 꿀벌이 어떻게 지금 훨훨 날아다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물리학적으로 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환경도 안 좋고 난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요. 이걸 처음 해야 신앙생활 맛이 나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질이는 나를, 머리 나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이 체험을 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직분 통해서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사천 말씀 운동 통해 하신다고. 아, 이 전능하신 엘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지. 매일매일 체험한 분들 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지.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삶도요, 늘 기도하세요. 엘사다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하다는 네트를 깨고 이제는 가능의 셔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사람들 안돼 말마다 안돼 못돼 안돼 참 부정적인 사람들 절대 너무 봤습니다. 이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입술로 나오는 말도 책임지세요. 의식하세요. 하나님 듣고 사단이 듣고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내가 도와주겠다. 나 못해. 나 안 돼.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모질해서. 사천 말씀도 나 못해. 나 무식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겁이나. 나는 이래저래.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던져주지 맡기라니까 맡기세요. 우리 영계의 성도 여러분.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